나. 아무래도 오늘 고백할 것 같아. 결혼하자고. 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빠르긴. 넌 부케받을 준비나 해. 선재 씨, 나중에 전화해. 언니? 언니가 뭐야? 엄마라고 해야지. 그게 무슨... 얘나 제 딸이에요. 남자한테 숨겨둔 딸이 있었어? 오, 당신,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지? 왜 불똥이 나한테 튀어? 반응이 좀 수상한데? 내가 비밀이 어딨어? 이때는 몰랐다. 남편의 비밀이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 여보, 들어와서 앉자고 뭐. 수빈아. 아무리 남매라지만 가까워도 너무 가까워. 아니, 무슨 자기네들만 남매야? 나도 오빠 있다고. 근데 야, 밥 먹어. 안 들리냐? 아이, 뭐야. 안남 아니야? 보통 이러는 게 남매들 아니야? 거기다가 결혼하면은 남! 잘 알지. 내가 데리고 살잖아, 네 오빠. 아우, 네가 고생이 많다. 응. 아이, 근데 우리 아가씨는 말이야. 오빠. 아니, 아가씨. 집으로 가지 않고 왜 우리 집으로? 우리 오빠 보고 싶어서요. 술만 마시면 우리 집 오는 건 기본이고. 아가씨? 언니, 그 출장 간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 없을 때 문 따고 들어가 있다니까? 아주 우리 집이 지네 집이야, 아주. 남편과 유별난 우애를 자랑하는 시누이가 스트레스인 지혜. 여보! 여보! 태양 씨 왔어? 당신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냐니? 설마 아가씨? 우리 수빈이 소개팅 시켜줬다는 게 사실이야? 아가씨, 여기! 언니! 여기는 내 대학 동기 박원빈. 안녕하세요. 수빈이라고 해요. 아우, 나 아가씨 그런 모습 처음 봤잖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세팅을. 무슨 소개팅 같은 걸 시켜주냐고! 그 놈이 어떤 놈인 줄 알고! 왜 갑자기 화를 내? 나랑 대학 동기인데 인성도 좋고 집안도 좋고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니까! 지혜의 남편은 동생의 소개팅 소식에 화를 내는데요. 아니, 여보, 여보 어디 가? 이거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가씨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거잖아! 미안해, 여보. 내가 조금 예민했어. 나랑 수빈이는 보통 남매보다 좀 각별해. 알지. 가끔은 우리 둘이 아니라 셋이 결혼한 기분이 든다니까. 솔직히 말할까? 두 사람 의심돼.
금단의 사랑 뭐 그런 거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잖아. 세상의 가족이라곤 수빈이하고 나 둘뿐이었고 그날 이후부터 나한테 수빈이는 여동생이 아니라 딸이나 다름없었어. 그러다 보니 아직 애처럼 보였나 봐. 앞으론 당신한테 더 신경 쓸게. 미안해 여보. 태용씨. 지혜는 그런 남편과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지혜야 여기.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태용씨가 여자랑 있다니. 우리 남편 분명 누가 조종을 하는 거야? 진짜 어떻게 이런? 너무 궁금해. 부장님인데 왜 전 안 받아? 아니, 내일 회의 때문에 그래. 별거 아니야. 오, 이 반전 너무 궁금한데? 오늘 부장님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태용 씨? 저기 봐, 내 말이 맞지? 여자 있다니까? 아가씨? 여보, 그 상균이 알지? 내 중학교 친구. 얘 별명이 부장님이야. 재수씨, 오랜만이네요. 저도 상균 오빠랑 친해서 같이 만나자고 쫄랐어요, 언니. 예. 아. 아유, 태용이 이거 아주 지밖에 모르는 놈이라서 힘드시죠? 아시니 다행이네요. 아, 외동으로 커서 그런가 엄청 이게 아, 태웅 씨가 왜 외동이에요? 자기 외동이었어? 아, 자기가 왜 외동이야? 아, 자기 동생 있잖아. 뭐? 배다른 동생? 어, 수빈이는 나랑 어머니가 달라. 수빈이 중학교 때 처음 만났어. 뭐? 그럼 아버지가 바람을 피셨다는 얘기야? 미안해. 미리 말 못해서. 신우이가 남편의 이복 동생이라는 충격적 고백. 그런데 이렇게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 저 이 가방 일주일만 빌려주면 안 돼요? 네? 아, 그게 얼마짜린데 3개월씩이나. 오늘은 무조건 꼭 가져가야겠어. 여보. 어머, 화가 잔뜩 나셨나봐요. 새언니. 새언니? 뻔뻔하게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와? 이거 뭔데? 니들 정체가 뭔데? 부부잖아. 우리 남매 아니야. 그걸 말하면 어떡해. 여보. 뜻밖에도 남매가 아닌 부부 사이라는 두 사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사무실에 벌써 빚쟁이들이 왔다 간 것 같아. 대출은? 이미 끌었을 만큼 다 끌었었지. 당신은? 나도 마찬가지야. 아이,
우리 이제 어쩌면 좋아? 그렇습니다. 과거 빚 때문에 힘들어하던 태영과 수빈. 저 여자 돈 어떻게 빼돌리게? 내 얼굴. 우리 당분간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 나중에 다시 합치면 되지. 하여튼 머리는 좋다니까. 부부는 지혜에게 접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고. 당신 지난번에 말한 투자금 입금했어. 이번 사업 정말 자신 있는 거지? 아 그럼! 당신 남편만 믿어. 지혜와 결혼한 태용이 지혜의 돈을 몰래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내게 아내는 우리 수빈이뿐이라서. 누가 네 아내야? 우리 이미 이혼한 사이잖아. 내 통장에 들어온 돈도 다 내 돈이고. 두 사람 고마워. 돈 잘 쓸게. 여보. 2017년 중국. 돈 때문에 아내와 위장 이혼을 한 남자. 하지만 결국 전처가 그를 배신하면서 전 재산과 아내 모두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